시원하죠? 이거 언제예요? 작년에 찍은 건데 엄마가 직접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. 근데 진짜로 역시나 예뻐요. 아니에요? 진짜 하얗다 이걸로. 아, 야, 제가 말하는 아, 약 드신다고! 약들. 네, 종류별로 다 챙겨 먹어요. 뭐 멀티비타민. 피부도 좋은데 피부도.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안 되니까. 꼭 챙겨 먹어야 돼. 그쵸, 그쵸. 근데 화장을 많이 할 일이 여기서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화장품. 저 화장을 잘 안 해요. 평소 화장할 일도 별로 없어서 그냥 어디 나갈 때 선크림만 바르거나 립바르거나. 그리고 안 해도 예쁘니까. 아, 그건 아니고. 추리닝 많이 입으세요? 네네, 전 추리닝 자주 입어요. 아, 그 뭐 놀러 갈 때 사복? 추리닝 좋아해요. 그냥 사복은 진짜 가끔가다 한 번씩. 근데 저는 되게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그냥 슬랙스에 흰 티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해요. 나가기 전에 그렇죠. 옷 입어보고 이제 자기 괜찮나? 그랬구나. 여기는 창고인가요? 위에? 아, 그 저희 룸메가 주니어가 있어서 이제 오면은 이제 치워야 될 짐들? 근데 이렇게 좁은 뭐 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두 분이서 이렇게 지내시면은 정말 각별해질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룸메가 되면은 뭔가 저기 이제 다른 방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곧 오시는데. 아, 뭐 저는 뭐 크게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막내가 불편할까 봐. 아, 잠을 못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불편할까 봐 제가 방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방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저 때문에 편히 못 들어올까 봐. 여기서 가장 소중한 애장품 같은 거 있어요? 지금 딱 생각하자고 하면은 흰둥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흰둥이 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여기는 간식들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흰둥이 옷이나 이런 물품들 이런 거 치약 이런 거 들어있는 장난감이랑 흰둥이도 있고 또 강아지 한 마리 더 있어요 원래. 근데 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얘네 두 마리가 없으면 숙소가 너무 허전하고 너무 힐링 같아. 맞아요. 진짜 엔돌핀이에요. 가장 뭔가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어요? 뭐 물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겠지만 저요? 흰둥이 아기 낳을 때 제가 다 손으로 받아줬어요. 진짜요? 집에서 제가 다 출산을 다 해가지고 여기서? 그게 제일 근데 대단하시다. 그걸 어떻게 다 유튜브 부적에다가 집 만들어줘서 이제 새벽 4시쯤에 애기 낳거든요. 그럼 진짜 한숨도 못 자잖아. 그냥 밤샜어요. 그렇게 다 받아주고 탯줄 잘라주고. 근데 진짜 많이 챙겨주신다. 뭐가 제일 이것도 있다. 이 정도면 홍보대사 아니에요? 이건 뭐예요? 이거는 홍삼을 이렇게 한 건. 이런 것도 있어요? 뭐가 이것저것 섞여 있는 알약. 이거 지갑이에요? 네. 봐도 돼요? 지금 이거 듣고. 아, 잠시만요. 오케이. 뭐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? 뭐가 빠졌어요? 뭐 없어요. 봐도 돼요? 네. 근데 이게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.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. 거짓말 탐지 가져와요? 아니, 한 개는 보은이가 만든 거고 이건 어렸을 때 받아서 계속 지갑에 넣는 거예요. 약간 민증 같은 거 보고 싶어요. 뭐 워낙 예쁘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. 머리가 짧고 단발과 긴 머리? 이거는 씹혀줘서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뭐 트레이닝복 입은 것만 보다가 이게 약간 정장 느낌이잖아요. 사진만 안 봤죠. 3차 때까지 저도 머리 못 기르다가 3년차 되면서 이제 기르는 거거든요. 근데 원래 각 팀마다 지금은 뭐 다르긴 한데 옛날에는 좀 못 길렀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이제 길게 이제 옛날이랑 지금은 좀 다르니까. 또 나 때는이 나오는 거예요. 나 때는 그랬지만 나 때는 말이야. 지금 이제 머리도 못 길렀는데 위해서. 좋을 때네요. 그쵸.
지금까지 박하연 선수의 방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또 훈련이 이어진다. 네, 이제 오후 훈련이 있어가지고 체육관 가봐요. 그럼 가볼까요? 출발!